예솔이는 생일이 어떤 작품인 줄 알았지? 다다음 주 주말에 우리 오빠 생일 파티 한다. 생일이니까 신나고 즐겁게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예솔이 오빠 얘기 하고 싶은 거 없어? 많이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당신 그게 왜 하고 싶어? 순남은 아들의 죽음이 현실적으로 기정사실화 되는 것들을 거부했던 것 같아요. 그녀만의 방식으로 아들의 빈 자리를 채우면서 떠나보내지 못한 것 같아요. 마음에서 모든 사람들이 수호를 기억하고 수호에 대한 슬픔을 같이 나누고 할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튕겨져 나온다고 표현해야 되나? 부모 입장에서는 현실도 믿고 싶지 않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날 수호도 올 텐데 수호는 영원히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 부모들의 상황들을 얘기해 주신 영화 같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생일 모임을 하면서 제가 만났던 많은 엄마들, 만났던 많은 아빠들 여러 아이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가까운 나의 가족, 친구, 나의 이웃일 수도 있는 지금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부를 통해서 이분들의 하고 싶은 말들이 전달이 됐습니다. 작게라도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나. 계속 진행형인 것 같아요.